요즘에 늘었어요. 되게 짧았는데 운동을 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2주 정도 나갔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생애 첫 해외여행 갔을 때 그때 친구랑 엄마랑 누나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이제 누나 동네 갔다가 또 뉴욕도 갔다가 이렇게 2주간 있었는데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이후에는 사실 일주일 한 4박 5일 이 정도 말고는 그렇게 오래 긴 시간 동안 나가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베트남은 여러 번 가봤죠. 활동하면서도 가봤고 그 이후에는 가족들이랑 다낭 여행을 약속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형우야 너는 무조건 잘 되면은 여행 한번 좀 시켜줘야 돼. 아우 가야죠.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자 거의 13명이 이모부 이모 이모부에서 다 같이 13명이 갔었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자연과 뭔가 풍경과 그리고 따뜻했고 도시 갔다가도 되게 자연적이고 그런 느낌들이 되게 친숙하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. 처음 이제 여행으로는 처음 갔었지만 밥 먹는 일이 있으면 검색해서 뭐 어디 어디가 맛있다더라 하고 가긴 갔었는데 기억은 안 나요. 그 쌀국수집 어디 하나 갔었는데 야외 그렇게 파라솔 같이 돼 있어가지고 큰 곳에 하나 갔었는데 거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잘 맞아요. 저는 쌀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쌀국수를 많이 먹었어요. 고수는 아직은 제가 파타야 섬 리얼리티 찍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먹었던 파인애플 주스가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. 파인애플 이렇게 뚜껑 이렇게 따가지고 빨대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휴양집 말고는 많이 못 가봤어요, 사실. 그러니까 멀리 가고 싶은데 멀리는 잘 못 갔던 것 같아요. 계획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가고 싶어요. 팬분들 만나고 싶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어디 보고 해야 될까요? 베트남 팬 여러분들 항상 저에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얼른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또 다양한 또 좋은 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얼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